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자녀들인 조민 씨 또 조원 씨인가 그 두 사람을 이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검찰도 여론이 참 안 좋다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어떤 판단은 검찰이 결국은 조원 씨하고 조민 씨를 기소유예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그 모양새 갖추기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아주 빳빳하던 조국 씨가 이렇게 검찰의 그런 움직임에 호응해가지고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했네요. 그런데 입장문을 봐도 뭐 자기가 예를 들면은 아이들의 그런 입학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관여한 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건 뭐 행량 결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국 씨가 또 행사법에 아마 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다 법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안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입장문이라고 발표했는데 뭐 입장문 안에 안고는 전혀 없는 핵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모호하다. 여론은 아주 여전히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여론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7일 전에 보도가 막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검찰 입시 비리 조민 이어서 조원도 기소유예 유력 검토 동아일보 검찰 조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만 7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고 98% 정도가 무슨 말이고 검찰 너 정신이 있나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98%인 겁니다.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8% 나왔던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론을 뚫고 검찰이 어떻든 조국 사건에서 조민 씨하고 조원 씨를 기소유예를 해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에 이제 조국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문화일보 기사는 보면 입시 비리 혐의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을 자성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반성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반성한 대목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찬찬히 문화일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별로 찾을 수 없어요.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뭘 송구한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뭘 송구하냐. 말이 송구하다면은 그냥 모호하게 넘어가지 말고 뭘 송구하게 생각하느냐.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속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동안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법정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 다 버리고 원점에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고심해서 쓴 일이 입장문이니까 뭐 법리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식들 키워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서 대학 입시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조국 씨가 여름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고 한 조국 씨가 나이가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조국 씨한테 이런 고소를 당해가지고 몇 번씩 또 경찰에 왔다 갔다 다 무혐의 처리가 됐죠. 우리도 학부모를 했지만 그렇게 문서 위조해서 아이들 대학 보낼 생각까지 안 하는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인생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민치고 대입 때문에 가슴앓이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출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예외겠지만
그래도 서류 조작해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낼 생각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름들 아무리 읽어도 뭘 사과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부부는 입장문을 낸 갱유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 검찰이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봐주고 싶으니까 좀 모양새를 갖춰달라. 지금 당신을 향한 여론이란 것이 이렇게 안 좋다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국 자식들이 무슨 뭐 왕족이나 되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에? 3만 7천 명 가운데 98%가 기소유예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봐주고 싶어도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이라 좀 내달라. 뭐 이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정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 더 명확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딸이 조사 과정에서 말한 거하고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재판정에서 말한 거하고 같지 않다는 거.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죠? 딸은 예, 딸이 한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한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 모양이죠. 조국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아버지로 딸의 일거수일투족가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관여 안 했다. 난 바빴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는 거죠.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 씨가 조사 과정에서 파견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명확한 표현은 입장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발표한 입장문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불찰 잘못된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것을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입장문에. 검찰은 봐주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화되어 있으니까 좀 그걸 완화해 달라.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검찰은 이날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서 조민 조원 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고심할 게 있나 이야기지. 지금 이게 봐라 이야기. 이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다. 이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거다 이야기. 고생은 고생을 하죠. 검찰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뭡니까? 자기 범죄를 제대로 털어놓습니까? 그러니 고생은 고생들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검찰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 이야기죠. 제가 있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판사가 알아가지고 뭐 무죄를 때릴지 뭐 그거 알아서 할거 아닙니까? 장삼 이사님이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을 사과를 했다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땡큐님이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은 뭘 반성한다는지 반성의 주제가 없습니다. 뭐 조국 씨 입장도 이해를 할수 있죠. 공범 관계를 실토하게 되면 본인이 실형을 살아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딱한 점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입장문을 표명하고 검찰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한다. 아마 국민들의 역풍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 공병호 TV를 보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다 가다가 설문조사 응하신 분들 많을 건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다는 겁니다. 뭐? 뭐라고? 검찰이 조국 씨딸 아들에 대해서 무슨 기소유예를 한다고? 이렇게가 벌컥 뒤집혀가 여러분들 98%입니다. 아무리 표본의 대표성 같은 게 없더라도 3만 7천여 명 정도의 설문조사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가 응한 거죠. 검찰 계신 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검찰은 그렇게 선택적 수사만 하고 선택적 기소유예는 그렇게 잘하냐? 그런 이야기 당장 튀어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5 총선에 대한 득표수 조작을 낱낱이 밝힌 것이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룬 책이 도둑놈들 혹은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발간한 책이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라 살리기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지켜야겠구나. 도둑놈들부터 나라를 지켜야겠구나. 도둑놈들로부터 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팍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